가수님이세요. 그래서 우리 홍진상 가수님 노래 한 곡 더 청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, 한 번 더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나오세요. 네,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목소리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야, 이게 이제 여러분들 피로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. 피로가 오니까 목 감기가 딱 오는데 제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노래 안 부르려고 했더니 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이성준 아나운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사회 준비할 단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야. 힘 한번 주십시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. 어떤 누가 그랬습니다. 인생은 두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혹시나 두 분 사신 분 계세요? 네,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보다 보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보람을 찾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한 번쯤 희생하는 것이 어떨까요?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국가에 정말 헌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시는 여러분들이고 또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고 이런 분들이 다 오신 분으로 소개됩니다.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잊지 마시고 우리 지켜야 됩니다. 뭐를 지켜야 됩니까?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. 그래서 독도는 내 것입니다. 그렇죠? 자, 내 것을 지키다. 박수 한번 주시고, 박수! 네,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오늘 오신 우리 가수들, 연예인들은 늘 함께 하고, 함께 할 거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요. 제 노래가 참 오래된 노래입니다. 중심을 잡아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을 잡아야지.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박수!
것이 또